자, 좌측 숄더 체크 한번 할게요. 맨 끝차로에는 오는 차가 없죠. 그럼 내 차가 맨 끝차로까지는 나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핸들을 우측으로 빨리 돌려 코너를 돌아 나가시면 돼요.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있던 약속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고장난 핸드폰을 고치고 나오는 길입니다. 멀쩡한 핸드폰이 고장이 났는데 수리비가 7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와, 핸드폰 너무 비싸고 수명 너무 짧은 거 아닌가 몰라요. 그죠? 근데 이 자동차도 관리를 안 하면 수리비가 어마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겨울에 많이 추워요. 근데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은 괜찮은데 빌라단지나 아니면 1층에 주차하는 차량들 있죠. 눈이 오면 눈도 맞고 비가 오면 비도 맞고. 그럼 여러분들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하니까 운전을 자주 안 하겠죠. 운전을 자주 안 한다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배터리, 자동차의 배터리가 방전이 돼 버려요. 그렇게 된다면 긴급출동 서비스를 불러서 충전해서 다시 이용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만 주차장에 내려가서 내 차의 시동을 20분 정도 걸어 놓는다면 배터리의 수명을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귀찮아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전방에 버스 멈춰 있죠. 그럼 좌측 깜빡이 키자마자 좌측 후방 확인하고 부드럽게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운전은 항상 먼저 준비해서 움직여야지 됩니다. 상황 보고 쟤왜서 있지? 이렇게 멍하니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여기서 우회전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우회전이 가능한 속도 만들고 보행선, 보행자 있는지 확인하고 좌측에 버스 들어오고 있죠? 내 차로 있는지 확인. 좌측 한번 숄더 체크. 그리고 왼끝 차로로 들어왔다가 다시 좌측 깜빡이 키면서 왜 이렇게 발음이 꼬이지? 좌측 깜빡이 키면서 좌측으로 차로 변경. 자, 여기는 길이 조금 넓은 것 같은데 바닥에 보니까 다이아몬드 표시가 하나만 있고 뭐 따로 2차로 걷지가 않아요. 그럼 1차로인 거예요. 이것만 보고 그냥 중앙으로 가시면 돼요. 양쪽으로 갈라져서 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1차로인 거예요. 지금 현재. 신호 바뀌었죠? 오토바이 조심해야 되고, 나오는 차량도 신경 쓰고, 신호 한번 확인해주고, 저기 나오려고 대기하는 차량 계속 체크하고 계셔야지 되는 거예요. 모두 다 확인. 여기 황색 전멸등 서행 운전하라는 거예요. 서행 운전하면서 우측 한번 슬쩍 확인. 여기서 우회전 한번 해볼게요. 우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이 가능한 속도 만들고 우측 확인하면서 핸들링 부드럽게 보행자 신경 써야 돼요. 모자를 저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보행자 있죠? 소리도 잘안 들리고 시야도 답답해서 마음대로 걸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면서 지나가셔야지 됩니다. 천천히 골목길 나오는 차 확인하고 여기서 좌회전할 거예요. 좌측 깜빡이 켜고 직진하면서 확인이에요. 직진하면서 좌측 확인 괜찮죠? 우측 확인하면서 좌측으로 핸들링. 보건력 살짝 이용해주고 계속 직진. 우측 깜빡이 켜고 전방에서 우회전. 여기서 우회전할 거예요. 우측으로 차를 살짝 꺾으면서 좌측 확인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우측 확인하면서 가속 페달 살짝 오토바이 서 있죠? 좌측 깜빡이 켜면서 좌측 확인. 편안하게 들어오면 됩니다. 복잡하네요. 눈이 생각보다 많이 오죠? 근데 길에는 그렇게 쌓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밤이 되고 내일 아침이 되면 적당히 골목길 이런 데는 눈이 좀 생각보다 많이 쌓여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저는 전방 신호에서 계속 직진해서 갈 겁니다. 브레이크 살짝 바닥 확인하면은 내 차로가 직진인지 좌회전 전용인지 알수 있죠? 여기는 직진 전용 차로예요. 여기 우측에 있는 차로는 우회전과 직진이 동시에 가능하고요. 저 친구처럼 저렇게 직진을 많이 앞으로 나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차를 돌려놓고 확인하는 겁니다. 운전 이상하게 하고 있네. 지금 이 친구 돌리면서 나가죠. 저렇게 우회전해야 되는 겁니다.
나 아까 그 친구 그냥 신혼위반하고 직진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파이팅 있게 앞으로 나가네요. 전방 신호 확인하면서 전방에서 좌회전할 거예요. 1차로도 좌회전이고 2차로도 좌회전이에요. 바닥에 하살표 보이죠? 세 번째 차로는 우회전 전용입니다. 좌회전이 안 되는 곳입니다. 좌회전 신호 들어왔죠? 꼬리무위기 차량들. 좌측 택시 신경 쓰면서 저는 두 번째 차로에서 좌회전하기 때문에 좌회전했을 때도 두 번째 차로로. 하지만 택시 신경 쓰면서, 그쵸? 택시는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택시뿐만이 아니에요. 유도선을 따라서 돌지 않는 차량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운전하셔야지 됩니다. 생각보다 눈방울이 굵어요. 눈방울이라고 말하는 거 맞나? 눈송이? 하여튼 굵어요. 눈이 많이 내릴 것 같습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 전용 차로로 좌측 한번 슬쩍 확인하고 내 차로 전방 확인하고 차량 서 있죠?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 확인하면서 부드럽게 빠르게 빠르게 순차적으로 캐치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빠르게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회전. 우회전하기 위해 포켓 차로로 들어갈 거예요. 포켓 차로 점선 나오자마자 부드럽게 따라 들어가고, 직진 신호가 들어왔으니까 우회전했을 때 보행자 신호 신경 쓰고, 보행자 신호 끝났죠? 보행자도 없죠. 그럼 우회전 이렇게 하자마자 좌측 깜빡이 켜면서 좌측 확인하고 한 차로.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또한 차로.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포켓 차로로. 좌회전 신호 들어왔죠? 좌회전 가능한 속도. 브레이크 밟으면서 만들어주고, 바닥이 유도선, 운전석 타이어로 밟고 지나간다 생각하면서 보행자 한번 확인. 보행자 다 건널 때까지 잠깐 멈췄다가 보행자 다 건너고 나면 좌우측 한번 더 확인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화물차들은 신호 위반도 많이 하니까 꼭 확인하고 계셔야지 돼요. 보셨죠? 우회전하면서 내 차로 완전 밟고 넘어오는 거. 신경 써야 되는 포인트입니다.